네, 부산서 김소정 변호사 오늘은 내려오셨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온 거죠? 상경. 내려가면 저 제주도. 아, 그러십니까? 아이고, 예. 아, 이제 부산에서 내려갈 땐 제주도 밖에 없구나. 네. 예. 아,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올라오는 사이에 이석기는 사면돼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석기에 대해서. 우리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적으로 하나하나 보시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드디어 사면되셨는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이석기랑 그 한명숙에 대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은전을 베풀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제 국민 통합 화합의 의지가 있었다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까지도 해야지 그럼. 근데 거기는 왜 네. 그대로 그냥 두고 그럼. 예.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렇게 사면을 네. 했냐. 네. 참 의도가 불순한 것 같아서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예. 일단 이석기에 대해서 지금 이석기가 지금 사면은 아니고요. 그거죠. 가석방. 가석방이죠. 네. 가석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활보호를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석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다들 좀 아셔야 될 필요가 네. 있어서 네. 이석기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 싶어서요. 이석기의 그 과거 어떤 행적을 보면 네. 이석기가 이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에요. 네. 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가 됐었거든요. 네, 민혁당이라고 그러죠. 민혁당. 이거는 뭐 북한이죠. 네. 북한 줄여서 북한. 북한 지령받는데 어, 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 정당 활동을 하던 민주혁명당을 적발했는데 거기 이제 구성원이 보니까 이석기다. 네.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북한 1980년대 주사파 핵심 세력을 네. 포섭을 해서 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해서 남한 내에서 이제 민혁당이라는 지하 조직을 구축을 해서 네. 거기 이제 보니까 이런 사람들 이석기를 네. 포함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북한의 그 지령을 받아서. 네. 그래서 반체제 청년 동맹을 결성을 하고 민혁당을 결성해. 이거 아 전 너무 네. 제가 흥분해서 예, 자꾸 치는데 예. 이게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네.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중앙위원은 김영환이고 뭐 어쨌든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민혁당의 구성원의 어떤 행적 활동 내역 네. 내역이거든요. 뭐 조선노동당에 뭐 가입을 하고 두 차례 밀입국을 해서 김일성을 만나서 돈을 수령하고 공작금 돈을 받아서 내려오고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또 북한 훈장을 뭐 수여받기도 허허. 하고 뭐 이석기는 나중에 뭐 중앙위원이 되고 네. 아무튼 이 민혁당의 역할 거기 이제 핵심 조직원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민혁당의 존재는 어떻게 밝혀졌냐면 1998년에 이 여수에서 격침된 북한의 잠수정 잠수함에서 하영욱이라는 사람이 간첩과 연락해왔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처음 밝혀졌다. 네. 그때 이제 아까 그 세 명 핵심 중에 한 명이 하영욱이고 네. 핵심 중에 한 명이 이석기고 네, 그렇죠. 핵심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영환인데 김영환은 나중에 전향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밝혀지는 네. 바람에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혁당의 존재라는 것이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럼요.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그 서울 고법에서 그때 이석기한테 이 민혁당은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철저히 이제 무장한 네. 그런 뭐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국가를 변화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서 이석기에 그때 2년 6개월을 선고했죠. 네. 이거는 이석기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그 예. 전입니다. 예. 그때 이미 이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한 것으로 네. 인해서 예.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런데 이제 이석기가 예, 광복절 특사를 받게 되죠. 노무현 정부 때 네. 예, 두 번이나 노무현이 살려준 거죠 이제 두 번이나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이석기는 그때 노무현 정부 예. 첫해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이 됐고 2년 예. 뒤에 특별 복권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격 회복까지 받아가지고 그렇죠. 출마도 예. 되고 뭐 예. 피선거권도 인정되고 뭐 투표권도 다 인정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는 건데 한 정권에서 두 번 사면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근데 예. 보니까 이석기가 그때
1심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항소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을 포기해 3심을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아, 사면 받기 위해서. 네, 그게 내부에 언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곧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네. 이런 예,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면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예. 그래서 이, 그 이후에 이석기가 비례대표로 나가죠. 그 통신당. 예. 예. 거기 비례 2번이에요. 네. 1번은 여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비례 2번으로 뭐, 됐는데 당선권이죠. 그 당시만 해도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이석기가 누구냐라고 숨은 실세. 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숨은 실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돈줄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요. 그때 경기동부연합의 마쿠 실세다. 이석기가. 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비례대표 경선에 나가가지고 이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네. 네, 1위인데 이제 여성이 1번에 돼야 되니까 2번으로 이제 배치가 됐다는 네. 거고요. 비례대표에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그때 통진당 내부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그때 있었죠. 네. 그때 네. 조준호 그 대표가 온라인 투표 소스코드 열리자마자 특정 후보 이석기가 투표가 수직 상승했다. 아. 열리자마자 엄청나게 올라갔다. 자, 이때도 부정선거. 이때 통신당에서 아. 정말 시끄러웠다고 하죠. 그때 2012년경에.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경선에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당의 진상조사위원장이었는데 조준호라는 사람이 네. 온라인 투표 소스코드가 열린 시점에 아. 이게 투표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표함이 열린 시점에 이석기의 투표율이 수직 상승했다. 뭐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 일치하는 투표가 발견된 것도 수십 건 있다. 뭐 똑같은 투표를 여러 번 네. 했다 이 말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통진당 내부에서 너무 이제 시끄럽게 나오기 네. 시작하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6%가 이석기랑 김재현 사퇴해라. 김재현도 그때 똑같이 예. 예, 똑같이 그런 의혹을 이제 받아가지고 예. 동반 사퇴하라는 여론이 상당히 심했다는 거죠. 예.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그때는.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런데 이제 이석기는 사퇴를 거부를 했죠. 예, 사퇴를 거부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 4명 중에 3명꼴로 이 사람들은 이석기나 김재현은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네. 합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다. 76.3이면 뭐 어유 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사퇴해라. 그러니까요. 4명 중 3명은 사퇴하라는 의견이었네요. 네. 네. 그때 통진단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정말 이제 시끄러웠다고 네. 하거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그랬더니 통합진보의 폭력 학생이 이석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지키기 위해서 생중계 하는데도 폭력 사태를 휘둘렀어. 저도 네. 기억납니다 이때. 어.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뭐 이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예, 예, 조준호의 예. 머리채를 예, 예. 끌어잡는. 아, 이 저 학생, 저 학생. 예. 아, 누군지 모르겠다. 아따구니 저 아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도 지금. 저도 그때 이거를 보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예. 와 진짜 대단하다. 예, 그 통진단 내부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예. 그때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런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일단 이석기가 당권파였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이석기의 비례대표 이번 당선자를 이, 옹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그 직전에 이석기가 중앙위 시작 직전에 그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회의장을 들러서 당원들을 만났다. 아하. 모종의 지시를 내린 그러네요. 것이 아니고. 그죠. 다시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회의 진행 방해와 관련해서 네, 모종의 어떤 지시를 뭐 사인이 들어간 거죠? 네. 네. 들어가라. 회의 저 다 엎어버려라. 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는 예. 것이고 그 다음 사인 띄워주면 그래서 이제 그 중앙위원회 그 위원회가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정희 그때 이정희 공동대표의 사퇴 선언이 있었고 이날 이제 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직후에 당권파 아까 그 이석기가 핵심적인 조직인 당권파가 엄청나게 조직적인 집요하게 회의를 방해했고 그 단상으로 돌진해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거는 생중계됐다고 하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네,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폭력 사태가 난무했다는 건데 무섭네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가석방돼서 다시 나왔으니 그렇죠. 무서운 일도 벌어집니다. 그거 생중계 되건 말건 저렇게 이제 조직적인 어떤 폭력 사태를 유혈 사태를 이제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당권판들이 전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인데도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것은 이 당선자 이석기의 19대 국회 등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관철됐잖아요. 됐죠. 국회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랬는데 이석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국회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국정원에서 이석기의 어떤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거죠.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 그 녹취록을 보니까 이석기가 뭐 총기를 준비하라는 이런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예,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그때 현역 의원이었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를 왜 적용을 했냐 보니까 이석기가 속한 아로라는 조직이 지난 5월에 회의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그 이석기 주제로 열린 그 아로 회의에서 그 녹취록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석기가 뭐라고 했냐 보니까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총기를 확보를 해라. 확보를 해서 통신, 유류시설 등 그러니까 한전, 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시설을 파괴하는 방안 등을 논의를 했다. 그게 녹취록이. 그것도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또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제 내란 음모 혐의를 내란 음모 등이죠. 내란 음모로 이석기가 그때 구속이 됐죠. 네, 구속이 됐는데 그 다음 사진 이거 현역 의원이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오죽하면요. 정말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이석기는 5월에 자신이 속해 이끄는 자신이 이끄는 아로 조직의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를 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를 했다. 아, 제가 지금 21세기에 제가 이거를 읽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지금 석방됐다는 거, 가석방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좀 소름 끼친다. 일단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일단 지난해 3월에서 8월 사이에 아로 조직원들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 가요인 혁명 동지가 적기가를 불렀다, 이석기가. 예, 이런 것도 불렀답니다. 뭐. 그래서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석기 그때 구속이 됐는데 이게 대법원은 그 내란 음모는 안 된다라고 했죠. 내란 음모는 안 되고 내란 선동만 유죄를 인정을 해가지고 징역 9년 확정을 했죠. 근데 음모는 이제 무죄가 됐고 그러면 징역 9년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때 뭐 징역 9년을 그대로 살고 나오면 2023년 5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네. 어쨌든 가석방이 확정이 됐다는 건데 여기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뭐 대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만 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 선동을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음모와 그 선동의 차이가 뭐냐면 보통 예비 음모라고 하잖아요. 예비 음모. 그 예비 음모는 시간 순서로 그 음모 다음에 예비거든요. 그 예비 음모라고 하지만 음모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비. 음모가 뭐냐면 우리 저 집을 털어보자. 이제 같이 이제 모의하는 공모하는 거죠. 공모하는 거. 그 예비는 이제 도구를 준비하는 거죠. 실제로 저 집에 털기 위한 장갑도 사고 그게 예비고. 그 음모는 이게 공모를 하는 건데 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뭐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긴 한데 털어라 이렇게. 그 전에 그 전 단계. 전 단계. 음모 예비 단계에 가기 전 단계. 뭐 시간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훨씬 그 전에. 예, 그렇게 뭐 선전하는 거죠. 선전은 이제 광고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 집을 털어야지. 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저 집을 털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는 거죠. 설명해서 이제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보면 음모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단계가 이제 선동인데 아니 근데 그때 그 회의도 하고 그 무슨 회의 기록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음모 아닙니까? 그때도 이게 말이 많았거든요. 선동이 아니라 음모다. 왜냐하면 같이 회의하고 그 아로 회의 거기서 뭐
국가 내란 혐의를 아 내란을 저 음모했거든요. 제가 그때 국회에서 있었을 때인데 네. 이 내란 음모와 선동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써서 내래요. 네. 저도 한참 써서 냈는데 저도 그때 쓰면서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음모가 인정이 안 되고 선동이 인정이 된다는 네. 건데 그럼 선동의 그 대상이 뭐냐? 뭘 가지고 선동을 했다는 거냐? 그 음모 그 내란 음모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좀 뭔가 좀 그 말이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아루의 그 아루 회의에서 나온 녹취록을 봤을 때 그게 선동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음모는 도대체 뭐냐? 그러게 상당히 좀 우아한 여러 가지 좀 대목들이 있긴 네. 있었어요. 만약에 음모라고 그러면 9년이 아니라 엄청 훨씬 크죠. 근데 이제 내란 선동만 인정돼가지고 좀 줄어들긴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이제 내란 음모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다는 맞아요. 겁니다. 네. 저도 네. 기억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내란 선동만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예. 그래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뭐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답니다. 합의를 했는데 그때 막 그러게요. 모의를 하고 예.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다. 근데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대법원은 그 말이죠. 이석기 혼자서 그냥 떠든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세뇌됐다 뭐 이 말인데 그러면 같이 합작을 모의를 했다라고 그 볼 수 있는 경계선이 정말 애매하다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딱 잘라가지고 아 이거 공모는 아니고 그냥 이석기 혼자 떠들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좀 어느 정도 예, 세뇌 당했다. 예, 자기의 어떤 철학을 좀 버리는 그런 세뇌를 좀 당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공모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게 정말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대법원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오늘 가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근데 이석기의 어떤 행적을 보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애국가는 우리나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북한 저 그 무척기가 이런 거 불러야 그 국가냐?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리랑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이석기가 뭐 기자들과 가야지 우창 간담회에서 미국에는 그런 국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국가도 없대. 애국가 뭐 국가가 없대. 야. 애국가는 저런...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에 하나다. One of them이에요. 진짜 이런 여러 노래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가석방이 되니. 그렇죠. 예. 아니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태극기는 그러면 태극기는 우리 뭐라고 야. 할지 좀 궁금하네요. 이석기 태극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이석기가 뭐라고 하냐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애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국도 전체주의예요? 그렇네요. 미국도 무슨 자 학교고 이런 데서 다 애국가 같이 아니죠 미국 국가 다 네네네네. 부르고 그러는데 태극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거. 그럼요. 그럼 미국이 그럼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독재 국가. 말도 안 돼. 네. 근데 저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나 중요한 공식 석상에서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애국가 그게 제창. 지금 뭐 독재 정권에 의해서 강요하는 게 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전체주의 독재 국가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석기였다는 거죠. 네, 네 오늘 가석방이 됨으로써 거리를 이제 활보하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뭔가 또 선전 공모를 할 겁니다. 선전 정도가 아니라 선동을 또 뭔가 하고. 기획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대법원은 아 그것은 선동일 뿐이고 음모는 내란 음모는 아니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죠. 뭔가 기획을 하는데 나는 네. 그게 이제 무서운 게 문재인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임기 말에 자꾸 그 종전선언을 막 밀어붙이잖아요. 아, 네. 거기다가 이제 선거가 남았는데. 이석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 종전선언에 어떤 뭔가 그 기획 들어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로 완전 이거 부정선거 그때도 해서 자기가 된 거 아니야? 통진당에서 네. 부정선거 기획해가지고 완전히 이재명으로 돼가지고 이재명하고 경기동부연합하고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성남시장 네. 때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진짜 전복 선거에 의한 전복 거기에 이석기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풀어줘서
예? 이석기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기 싫어서 얼마 전까지도 안 풀어준다고 그랬거든. 그냥 끼어맞히기 위해서 지금 이거 뭔가 큰 일을 꾸미는데 지금 이석기가 나온 거다. 거기다가 이제 한명숙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남편이죠. 이 세 명이서 뭔 일을 벌입니다. 이제 위험합니다. 네. 좀 뭔 일을 벌입니다. 아, 예. 이 이석기 가석방은 정말 어제 기사로 접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충격만 받고 우리가 그냥 저 충격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큰 일을 지금 뭔가 벌이는데 이걸 막아야 됩니다. 위험한 일을 벌입니다. 네. 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부지런히 내려가실래. 예. 여기 고속도로 타기는 좋으니까 여기서 바로. 아, 예, 예. 예.